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리폼 없이 출고되는 영상 오늘은 담아봅니다. 7인승 릴렉션 시트 아주 편리합니다. 오늘 영상 가시죠. 2021년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상쾌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되는데 오늘은 7인승 차량 모처럼 출고합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외장은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인데요.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제는 하이루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출고되는 것이 아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출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선택하느냐? 첫 번째 이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내장 컬러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아에서는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을 하지만 취향 존중,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틱 그레이 모두 원하는 컬러 생산 가능합니다. 특히 보조 모니터, 일렬의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는데 동승석 승차자도 장거리 운행 시에 유튜브 등을 실행하면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새들 브라운 7인승 디젤 풀옵션 차량이고요. 현재 리폼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전혀 리폼 없이 출고되는 차량도 간혹 있습니다. 더불어 아트원 전국지사를 통해서도 계약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고요. 리폼은 가까운 전국지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을 사지 않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선택하느냐? 첫 번째, 외장 디자인 그리고 재질. 하이루프 재질은 기아 순정은 스틸 재질이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재질은 FRP 재질이고 FRP 하부 쪽에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슬랏 단열재도 도포가 됩니다. 자, 외장 쪽의 선택 기준이었었고요. 자, 그럼 실내 쪽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보조 모니터 그리고 하이루프의 꽃이죠. 하이루프의 꽃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상부 쪽 살짝 비춰보면은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했고요. 특히 앞쪽에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즉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연결해서 유튜브 등을 실행할 수가 있고, 사실 유튜브 하나면은 많은 콘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수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도어 갯벳이 들어오는 웰컴 등이 있습니다. 그 웰컴 등과 그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부품 그 사이에 있는 자체 스피커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아트원에는 2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최소 2시간 이상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차분히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는 기능. 그리고 센터 쪽에는 실내 등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밝기 조절, 색상 조절을 통해서 실내 분위기를 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이 있는데요. 아트원의 에어덕트 공조 구조는 정말이지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기능 있다는 것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인 기능 그리고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측면 쪽 그리고 일렬 쪽 살펴봤습니다. 자, 본 차량은 아트원 지사 부산 경남 지사로 출고되기 직전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듯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는 당연하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리폼 없이 출고되는 것도 아트원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즉 리폼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업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후석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석에 현재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되지 않은 상태고요. 본 차량은 말 그대로
2, 2, 그리고 싱킹 시드 3 해서 7인승 순정 상태로 그대로 출고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튜닝들을 할 수가 있지만 아트원 본점, 사실은 하이리무진 계약 차량은 많고 리폼에서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앞으로도 이렇게 리폼 없이 출고되는 것도 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트원 전국지사를 통하면 보다 빠른, 보다 정확한 리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출고 차량 탁송 기사분이 현재 대기 중이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 못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 과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비교 구매할 것인가도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요즘은 쇼츠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아트원에서 기아에 사전 주문한 선주문 잔여 차량들을 쇼츠 동영상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차량이 급하신 분들은 바로 이용하시면 출고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차량을 빨리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참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